시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을 함께 확인해보는 사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 말 그대로 승전보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 그 사인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요 발언들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비둘기파적 색채를 과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9월의 피벗, 강력 시사 발언과 함께 지금까지 연준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코멘트 확실하게 지어줬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고용이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놓고는 이제 전쟁 종료를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확신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다만 고용과 관련해선 최근에 지표가 확실하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고용 둔화에 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냉각되질 않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빅컷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은 시장은 열어뒀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제 업계 인사들은 파월 의장의 연설을 놓고 어떤 입장들을 보여줬는지 인사들의 말말말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주요 인사들의 입장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블랙락 쪽에서는 파월 의장이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다라고 언급한 것은 경제와 인플레이션 상황에 비추어서 50BP로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고요. 웰스파고도 동일하게 50BP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8월 고용보고서를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8월의 노동시장이 계속 약화할 것으로 나타나면 빅컷에 대한 가능성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노동시장이 약화 조짐을 보이면 더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빅컷 진행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TS 롬바드 스티츠 블리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이미 시장이 올해 연말까지 100BP 금리 인하를 가격에 책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오히려 무기니 시인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월가에선 전반적으로 9월에 50BP 진행한다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지속적으로 업계 인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8월 고용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고용보고서 확인했을 때 실업률이 4.3%로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을 했었죠. 근데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8월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로 7월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만약 4.2%의 실업률이 나온다면 빅컷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게 되겠고요. 우리가 빅컷을 기대하면 사실 7월에 우리를 패닉으로 불렀던 그 숫자인 4.3%를 8월에도 동일하게 받아봐야 되는 게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8월의 고용보고서가 7월보다 더 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9월에 빅컷을 진행을 할지 혹은 25BP 진행을 할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인하는 한다라는 게 되겠죠.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5.5%대 기준금리를 쭉 유지를 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는 2026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3.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9월부터 앞으로의 기조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당장 9월에 대한 그 폭보다도 앞으로 이어질 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지금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증시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때 좋은 성장률을 보였던 종목들로 미리 힌트를 받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금리를 내리면 어떤 자산이 좋을지 그 폭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나서 처음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이미 소비재 쪽이나 기술주 쪽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6개월 이후에는 이 부동산 손이나
부동산 쪽이나 소재 쪽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이후 12개월이 지날 때는 소재 쪽이나 기술 그리고 부동산 쪽이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인 데이터가 반복이 된다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훨씬 좋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피벗과 함께 지금 보여지고 있는 증시에 대한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 고민을 지금 시점에서도 월가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풀이를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23개국의 선진시장 그리고 22개 신흥시장 국가들을 대표하는 대형주와 중형주를 구성하고 있는 MSCI AC 글로벌 지수가 지난주에 또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8월 초 들어서 약간 주춤하나 싶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려내면서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85%를 다루고 있는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을 놓고 JP모건 쪽에서도 S&P 500 지수 자체도 현재 사상 최고치에 접근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강세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UBS 쪽 같은 경우도 뭐 인플레이션 개선이나 페드의 금리 인하 그리고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하반기에도 증시는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약간은 좀 부정적인 보수적인 입장으로 보는 쪽도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은 이 상승론에 대한 도전 과제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의 위험 보상이 크게 매력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고요. 간단히 말해서는 현재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부분. 세 번째로는 AI를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가 양면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바로 이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달은 9월입니다. 미국 증시는 9월에 늘 약한 모습을 보였죠. 1950년 아래로 S&P 500 지수는 9월에 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46%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처럼 재선이 있는 해에는 그 변동성이 더욱더 컸다라는 게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사이 동안 글로벌 시장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증시에 다 반영을 하면서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 9월이라는 역사적인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이정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기대할 것은 바로 슈퍼 파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둘기 파월이 9월 시장의 평화를 이번에는 지켜낼 수 있을지 수호신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으로 함께했습니다.